우리의 위장을 망가뜨리는 19, 30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위장을 망가뜨리는 30분의 법칙. 그렇죠. 식후 커피, 목욕, 과일은 위장을 망치는 습관이다? 아, 무식공포 하시는 이러한 습관에도 위장이 병이 날 만큼 위장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거든요. 예. 뭐 신경 조금 쓰시던 중에 식사하면 바로 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 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위장, 장내 내장들의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섬세할 수밖에 없는 게 위가 원래 한 70% 정도 그 부피가 차지하면 그만 먹으라고 뇌에다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안 먹고 해야 되는데 네.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은 그 포만감이라는 거를 신호를 못 받아서 뇌도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계속 벽이 헐다가 네. 나중에 우리가 만성 위염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식이섬유 많은 채소 같은 거는 일단 얼기설기해서 부피가 채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뇌와 위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거를 좀 요령껏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